오늘의 미술 간식. 프랑켄슈타인 정체를 밝히라. 꼬마들의 미술 간식. 꼬마 빵. 바로바로 정체는 플라스틱 검정색 포장 그릇이었어요. 자, 이 플라스틱 그릇을 가지고 프랑켄슈타인 가면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초록색 아크릴 물감으로 검정색 그릇을 색칠해 주세요. 아크릴 물감은 옷에 묻거나 주변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으니까 조심조심. 자, 이렇게 칠한 다음에 말려주시고요. 말리지 않은 다음에 이렇게 펜으로 그려주면 펜에 물감이 묻으니까요. 완전히 말린 다음에 눈과 코와 입을 그려주세요. 무섭게 그려줄 수도 있고 우습게 그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코도 그리고 눈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입은 크게 그리고 자, 이렇게 눈, 코, 입을 그린 다음에 눈과 입을 칼을 이용해서 뚫어줄 거예요. 위험하니까 어른들에게 꼭 부탁하세요. 어른들이 도와주세요. 자, 입도 크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자, 이제 뚜껑 두 개랑 원형 백업이 필요한데요. 조심조심 백업은 3cm 정도로 잘라주시고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뚜껑과 백업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쇽 들어가죠? 사실은 글루건이 더 튼튼하게 붙여지긴 하거든요. 자, 양면 테이프를 일단 이용해서 붙여주고요. 자, 이렇게 옆에 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마치 나사처럼 테이프를 이때려라! 가지고 글루건이 더 튼튼해요.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오구구구 잘 붙어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반대편도 양면 테이프를 떼서 찐득찐득 귀에 슉 붙여주세요. 오 눌러주세요. 잘 붙어라. 띵띵.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우드락, 흰색 우드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를 잘라준 다음에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떼고 이를 만들어주면 돼요. 삐뚤삐뚤 뾰족뾰족 자기 마음대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를 붙이고요. 그리고 아랫니도 촘촘하게 붙이든 다 빠지게 붙이든 하나를 붙여도 좋고 자기 마음입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튼튼하게 붙여주고요. 글루건으로 붙이면 더 튼튼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뒤에다 붙이는 게 더 편해요. 앞으로 붙이다가는 이거 다 빠질 수도 있어요. 뒤로. 자, 이제 눈썹을 조금 더 그려준 다음에 코 위에 이렇게 주름도 이렇게 자글자글 그려주시고요. 콧구멍도 뚫어주시고 여기 옆에 상처도 났어요. 상처도 그려주세요. 자, 이제 고무줄을 달아야 되니까 귀 옆에 구멍을 내서 고무줄을 묶어줄 건데요. 너무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니까 얼굴이 이렇게 가면 밑으로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윗부분에 구멍을 내주는 게 좋아요. 중간보다 윗부분에 구멍을 내주시고요. 검정색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게 너무 짧아서 꽉 조이면 답답하겠죠? 일단 머리에 한번 둘레를 대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프랑켄슈타인 가면 완성! 플라스틱 검정 그릇 버리지 말고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